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서 배척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배척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은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가서 그런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또 하나의 그 위로의 말씀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고아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너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그 보내주신 성령 강림을 기념한 그런 날인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제2의 오순절,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기 때문에 영은 바람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온 걸 보고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고 하는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왜 우리가 죄인이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성령님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을 알게 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있는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분 어디 하나님께서 위해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또 뭐 때문에 오셨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떠나간다고 하니까,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야겠다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뭐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 갔냐면 예수님께 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너희 곁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니 그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에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 때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사업가에게는 사업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 내 어떤 그런 교수법이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가르치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에 이 뛰어나신 성령님이 그 잘 가르치는 것을 도와주도록, 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내 힘과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벅차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 옆에 계셔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면 어때요? 그걸 잘 풀고 공부가 재밌고 쉽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이것에 대해 경험이 많고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시행착오나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아무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만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이 국가의 미래, 인류의 미래. 성령님은 미래를 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려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그걸 해몽을 해줍니다. 이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 큰 풍년이 들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장래에 있게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양식을 거기다 많이 저축을 해놓으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애굽의 왕 바로가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많이 저축해 놓으니까 나중에 흉년이 들어도 어때요? 그 양식을 저축해 놓으므로 미래를 미리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미리 안다면 어때? 그걸 대비할 수가 있고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이 온다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지 않고 그거를 잘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함으로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실 때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해 주셔요.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1980년도부터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81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제가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제게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아주 재밌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아주 재밌는 일은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어떤 사람이 나를 상담하러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강대상에서 계속 잠자고 철회할 때였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내일 누가 너에게 상담을 하러 온다고 했는데 결혼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올 거다. 그 사람의 배필은 누구라고 말해줘라.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님, 나한테 어제 내가 성령님께서 밤에 철회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데 형제가 나한테 결혼 문제를 상담하러 올 거라고 하던데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배필은 누구라고 말하더라고.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있지만 어떻게 돼? 아, 여기 우리 이상식 안수 집사님 계신데 어때? 이 자녀들 아들들 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해 말씀했잖아요. 너는 언제 어디 대학을 갈 것이고 언제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서 어떻게 하고 군대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돼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 왔는데 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는 미래를, 장래를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고 또 장래일을, 다가올 것을 대비하게 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아니면 성령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십니다. 그럼 장래를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보혜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만 가지고는 이것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를 여행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외국 같은데 여러분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을 성지순례를 갔다고 해봐요. 이스라엘의 성지를 순례를 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몰라. 어떻게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이 코스를 탐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거기에 가이드, 안내자, 친절하고 이런 걸 잘 아는 안내자가 만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성지 순례를 여러분 즐겁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 머리를 싹 이렇게 하는데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했나? 성령님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가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그때 제가 물어봐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금방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마귀가, 세상의 죄악이,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자. 성령님은 여러분 위로자이십니다. 정말 저도 목회자이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너무나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을 가서 뭐라고 여러분 위로하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젊은 그런 그 남편이 30대 초반인데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놔두고 남편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뭐라고 그분에게 여러분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어요. 혹시나 어떤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더 잘못해서 이분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면 어쩔지 얼마나 조바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그때 어떻게 저는 그래요. 성령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저 슬프고 아픈 마음,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찢긴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데 만져주시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없고 다시 일으킬 수 없을 때 성령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인간은 뭐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옛날에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하니까 이제 그 뭐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 근데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이제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성분을 있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죽었을 때 썩었을 때 그 성분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 돼요? 흙하고 똑같대요. 흙하고. 그 옛날에는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과학이 그걸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흙하고 인간의 그런 인간이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그 생기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런 말이에요. 르하우라에서 이건 구약의 성령님을 말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뭐냐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뭐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돼요. 생영이라는 말을.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 만물의 하나님께서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른 게 뭐냐?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이 있어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영적으로 만족해야 진짜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쾌락 이런 걸 다 누리고 또 누려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정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지혜왕 솔로몬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엄청난 그런 13년 동안이나 그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연못도 파고 많은 거기에다가 노래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산에 진미와 모든 걸 갖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다 해봤어도 행복이 없더란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그 후비와 첩까지 해서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남편을 전에 다섯이나 두고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다른 그 부인의 남자를 데려다가 동거생을 하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은 남자, 자기를 육체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남자, 뭐 권력을 가진 남자 다 만나봤어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없고 영혼은 갈급하고 목마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의 샘에서 쾌락의 샘에서 그리고 뭐 이런 걸 권력의 샘에서 명예의 샘에서 이런 걸 물을 마셔도 내 영혼은 갈급하고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솟아는 샘물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행복에 목마른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만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으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오시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일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이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런 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권능이 임해야 되고 은사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려는데 너무 힘들대. 왜 그러냐, 성령 안 받아가지고 하려니까 그래. 성령을 안 받아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안 받고 성령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 사업하는데 여러분 실패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면 되는데 성령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 성령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만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주의 맡겨진 사명과 직분도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겠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주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아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구나.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절절하게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 없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성령 안 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의지가 좀 강한 편이에요. 정말 제 의지와 결단력과 신념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강단에다 설교하다 죽고 아니면 기도하다 죽고 전도하다 죽자, 이런 순교자의 각오와 정신으로 목회를 한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제가 적당히 하는 성격이 못 돼. 뭐든지 하면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대로 잘해야 되는 성격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쉬워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안식이 와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맞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발버둥치면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임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을 해.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주시고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저 사람이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니면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아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녹여버리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지난번보다 이게 우리 엔지니어님 지난번이 더 나아. 얼른 나 여기 얼굴을 봐야 돼. 이게 소리가 조금 오늘 힘들어요. 예. 네 여러분 어때요? 뭘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 키운데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 변화시키면 다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몇 년 할 것도 하루아침에 됩니다. 진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고 막 설교를 한 시간 넘게 하고 철저히 이렇게 하는데도 신앙이 성장인데도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제가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어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막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데도 변화가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여러분 1년 동안에도 변화 안 될 게 한 달도 안 돼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님께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놈은 도저히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도 인생도 사업도 공부도 뭐든지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가? 이 성령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 안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냐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 안에서 이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질 않아. 근데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는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성령님의 내주.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오신 분이 있다면 꼭 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좋은 거 주죠.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의 세례 베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 저도 목회를 하다 아니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구원받아 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갔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니까 너무 처음에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왜 그러지? 아 나중에 깨라.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고 이 능력의 세례를 못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제 능력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목회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도 공부도 뭐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면 여러분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단어 암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막 내 머리로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근데 성령님 모든 걸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이신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돼. 나에게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지식 역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잘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여러분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자?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무시합니다. 네, 성령님 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최고야 말씀 그러면서 말씀만 하면서 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런 뭐 이런 걸 있잖아요. 부정하고 방언하는 거 이런 걸 뭐 잘못됐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이런 분들 이런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 그분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런 사람 안에 성령이 여러분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님 아이 그 같은 거 뭐 성령이 뭐 은사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냐 왔다 가도 떠나가 버려.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 했죠. 매일 아침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래요.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의 보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오늘도 모시고 성령과 함께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 무한대의 IQ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글쎄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저녁에 무슨 설교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방언 은사 받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 봐요. 안 받으신 분 손들어 가면 말이야. 받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 봐요. 받으신 분만 높이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지 말고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방언 은사 받으신 분만 이렇게 좀 잘 저기네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요 이거. 자 아직 그럼 방언 은사 아직 못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높이. 네, 다시 내리십시오. 방언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내리십시오. 오늘 밤에 여러분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저녁에 방언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오늘 밤에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방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듣고 방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극 같은 거 이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이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지. 하여튼 오늘 밤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그 교단마다 이제 틀리니까 막 방언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99년 2월 24일인가 방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테이프를 딱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한번 가져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며칠 있으니까 저는 목사님 저 방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했던 목사님들도 방언 안 받는다고 방언 같은 거 뭐 필요 없다 했던 분들이 딱 그거 듣고 나서 어떻게 아니 나도 방언 받아야 됐다고 막 그렇게 달려오더라고. 어떻게 하면 방언 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극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돈 1억 10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제 나타나는 은사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방언 은사인데, 오늘 밤 여러분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와서 꼭 방언 은사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들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께 묻고 부탁하고 의지하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실수하는 게, 항상 실수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뭘 할 때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이건 잘한다, 내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으로 그냥 딱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오, 왜 이게 안 되지? 그때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나 어려운 일을 안 겪으려면은 뭘 할 때 성령님은 미리 도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종아,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님, 제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부탁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성령님이 안 될 것도 역사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 항상 물어보고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막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저는 뭐 아주 성령을 부정하는 교회, 은사를 부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말씀만 하는 교회에서 무슨 방언 같은 건 귀신 주는 은사다 막 귀신에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방언은 진작 다 끝났고 은사도 끝났고 기적도 끝났다 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될 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완벽주의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저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뭐 이거 여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가 딱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딱 그래요. 제가 뭐라고요? 성경이 이거를 입증해 준지 않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딱 그래요. 제 집사람한테 제가.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손발 다 들어요. 아, 저 사람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 은사 부정하고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인데 내가 변화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은 거예요. 수백 권. 그리고 확증이 생기니까 아, 이거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네? 얼마나 그 힘들게 된. 근데 여러분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 오늘 제가 매주 그때 토요일마다 저 중동포 있는 왕산 갈릴리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요. 언제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주여 내일 무슨 말씀 전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걸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다가 엎져서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도 좀 이제 지금 좀 더 나왔는데요. 여기가 아예 폭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꾹 닿아가지고 여기가 지금도 손으로 만져보면 들어갔는데요. 수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내일 무슨 말씀 전합니까? 무슨 말씀? 그럼 영감으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98년 7월 24일 성령이 임하고 2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26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제가 오늘 왕산 갈릴리 기도원 가야 됩니까? 딱 음성이 들려. 사랑한 종아 가지 말아라. 오늘은 너희 교회 시험 든 사람 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신방을 가라 그래.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 것 좀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 근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어때요? 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내 의지도. 서울 가고 싶어도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만 하면 가지만,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그동안 내 자유의지로 살았던 나를 완전히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이 시키는데도 이런 훈련을 시켜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성령께 안 물어보고 때로는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로. 이게 내가 이번에 또 성령께 안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러구나. 여러분은 성령님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께 맨날 물어보고 부탁하고 성령께 의지한 사람 안에서는 성령이 막 역사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음성 들리도 않는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갑자기 어떤 분처럼, 어떤 분이 그러죠. 영국의 성공회라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느라니까 기절해버렸대요. 왜? 아니 이분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맨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 하면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신가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처음에 음성이 안 들려도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영감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역사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거나 퍼뜩 떠오르게 하고 별걸 다 방법 역사해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성령이 막 내 안에서 감화 감동을 하세요. 막 굉장히 이런 게 있거든. 너 지금 가서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성령님 내 안에 막 굉장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라 막 이래. 근데 내가 지금 할 일도 있고 바쁘고 그런데 아이고 그냥 안 돼. 나중에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 막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방으로 랄랄랄랄랄라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에게 막 기도 가서 전도해라 막 그런 감동이 막 뜨겁게 일어나.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 제쳐놓고 가면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과 행편하고 그 사람이 지금 엄청 어려운 가운데 나는 몰랐거든.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정말 이 사람이 이기가 그때 딱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딱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막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하는데도 아유 그냥 지금 뭐 피곤한데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자주 역사를 하네. 성령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더 내 안에서 강력하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봐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모든 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인생 힘들고 신앙생활 힘들고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거 알아야 돼.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아멘. 이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를 보통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본 뭐를 이는 자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 네가 이 성전 재건한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이는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하려는데 이는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 공부하려는데 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주님 교회 부흥도 목회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자녀를 키운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는 힘으로 되는 능으로 되는 오직 성령으로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됩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성령이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임한 다음에는요 정말 그때부터 제 목회와 삶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과 목회는 쉽다 기쁘다 즐겁다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고 목말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구할 때 성령을 보여주신 주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